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골에 와서 제가 한번 곤충을 잡아오려고 하는데요. 와 지금 좀 비가 내리네요.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빠르게 영상 찍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걸 미리 잡아뒀어요. 한 마리 제가 원래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땅을 파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로 기랍잡이 유충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기랍잡이 성충은 좀 보신 적이 많지만 유충은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기랍잡이 굴입니다. 일단 굴은 상당히 깊다고 해요. 엄청나게 깊어서 한 30c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빨리 파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 파볼게요. 제가 이 구멍을 깊게 파야 돼요. 일단 진짜 숨 넣어서 이제 슥 올리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유충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제가 조금씩 살살 분리해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굴 보이시죠? 여기 이게 굴이에요.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유충 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충이 들어있어요 지금. 자, 살짝 까볼게요 제가. 와, 자, 유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살짝 깨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유충이 완전히 나와졌네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신기하네요. 맨손으로 잡으면 좀 아프니까 장갑 낀 손으로 잡을게요. 와. 아, 너무 약게 판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번엔 좀 더 큰 개체가 나와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한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오, 오, 위로 올라온다, 위로 올라온다. 오, 자, 이 개체는 좀 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랍잡이 채집을 마쳤고요. 와, 유충 잡아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진짜. 유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걸 제가 직접 잡아보니 되게 신기하네요. 뭐 이 개체들은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길러서 성충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